여기는 신축 첫 입주 원룸입니다. 그리고 전세 8,500으로 나왔고요. 여기에 1.5룸들은 아주 가격 대비 좋았어요. 신축 첫 입주 치고 1.5룸 아주 가격 대비 좋았는데 요거는 8,500 치고 좀 작아요. 근데 신축 첫 입주가 요즘에 다 1억, 1억 2천 이래서 좀 크다 싶은 게 요거는 방은 작고 8,500이면 조금 아무리 신축이어도 좀 비싸지 않나. 7천 정도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도 다른 옷을 다 계약이 되고 요거 하나 남았어요. 전세자금 대출 가능하고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되는 집이 얼마나 구하기 힘든지 알겠죠? 일단 여기 치수도 한번 재볼게요. 요 벽에서 여기까지가 2m 60이고 요 분리된 공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m 40입니다 그러니까 방이 원룸 치고도 큰 편은 아니지만 신축 첫 입주에 대출이 된다면 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. 옵션은 깔끔하고 그래서 깔끔한 걸 좋아한다면 근데 여기는 조금 비싼 감 1.5룸은 아주 좋았습니다. 1.5룸은 신축인 거 치고 신축 아니어도 아주 좋았는데 원룸도 그거 기대했는데 조금 비싼 감이 있지만 그래도 대출되는 거는 집이 많이 없어서 이것도 계약이 될 겁니다. 깔끔한 거 찾는다면